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오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자, 지금부터 새로운 과목을 학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과목이,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자계산기 구조, 그리고 운영체제를 학습을 했습니다. 일단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체제에서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까지 이제 학습이 끝났고요. 자, 이 내용들, 이 과목들은, 이제 컴퓨터의 한 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과목들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통신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통신. 자, 통신은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 통신을 할 수는 없죠.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고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통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 통신의 과목 이름이 정보통신개론입니다. 정보통신개론. 정보통신개론. 그래서 정보통신이 인포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줄여서 IC라고 합니다. IC. 그래서 정보통신개론이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불려지는 통신 과목이고요. 기사에서 통신 과목은 데이터 통신입니다. 데이터 통신. 자, 산업기사에서는 정보통신, 기사에서는 데이터통신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다르냐?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통신하고 정보통신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풀이를 하십시오. 뭐 기사 내용이 산업기사에서 나오고 산업기사가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과목 설명은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통신 개요 그리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키워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통신이 뭔지, 정보 통신이 뭔지, 자,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보 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이 있어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장치를 크게 전송계, 그리고 처리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있고, 또 컴퓨터 한 대가 있죠. 자, 컴퓨터가 하는 역할은 주로 이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역할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 처리하는 용도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중에서 단말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호 변환 장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회선에는 자, 이런 회선이 필요하겠죠. 회선에는 꼬임선, 그리고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위성 통신 자, 이런 회선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신을 제어하는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개론 출제 경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 한18%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전송 제어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35%가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제어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CPU가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내용이 중요했었죠. 그처럼 제어라는 개념은 항상 컴퓨터에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송 제어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 통신망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넷 구조.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구조, 그리고 프로토콜과 관련된 내용들도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용어가 조금 여러분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항상 통신이란 개념이 나왔을 때 용어가 좀 어려워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 용어들은 필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실기에서
신기술이라는 과목이 있고 전산영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에서도 또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하실 때 여러 용어들이 나올 건데요. 일단 개념 이해를 하시고 정의를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럼 실기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하진 않겠죠.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 스마트폰이 있고요. 삼성 스마트폰이 있죠. 자, 두 장치는 서로 통신을 합니다. 데이터, 뭐 음성 데이터, 영상 데이터, 문자 데이터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통신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을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로 약속된 규약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신하기 위해서 만일 A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도 A라는 프로토콜이 설치되어 있고요. 삼성폰에도 A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는 이제 여러 업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죠? 구조 자체가 달라요. 다르지만은 통신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된 규약이 있어요. 그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A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뭐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B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의 정의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 출제가 되고,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어를 가지고 서로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그죠? 한국어라는 것이 서로 알고 있어야만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프로토콜은 통신하기 위한 규약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의 기본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통신의 정의는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수단이나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통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사퍼스트라는 회사가 있죠. 자, 기사퍼스트 회사가 있고, 자, 여러분들 집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서비스할 수 있는 서버가 있고, 여러분들 또 집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통신을 할수 있는 매체가 될 거고, 또 수단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회선과 컴퓨터 간에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 겁니까? 강의라든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다든지 그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는 자, 이 상태가 서로 통신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통신에 대한 개념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자,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통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가 개발되기 전 상태와 전기가 개발되고 난뒤 상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통신을 했습니까? 파발이라든지 뭐 봉하라든지 북소리를 이용을 해서 서로 통신을 했었죠. 자,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자, 나라의 중앙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중앙 지역이 있고 자, 외부가 있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웁니다. 자, 기둥을 세워서 낮에는 연기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고 밤에는 불빛을 통해서 통신을 했었죠. 자, 외부에서 적의 침입이 발생을 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둥에 불을 피운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 기둥에 불을 피워서, 세 개의 기둥 중에서 두 개, 첫 번째와 두 번째 불을 피우게 되면은, 전쟁이 발생을 했다라는지, 자, 이런 신호를 계속 전달해서 중앙으로 통신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봉하의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개념이 컴퓨터의 개념과 같아요. 자, 이게 비트의 세 개를 가지고, 세 개의 비트를 가지고 통신하는 것 같죠, 그죠? 예, 기둥이 하나 있으면은 불을 피웠다. 그리고 불을 피우지 않았다. 자, 두 가지 신호를 나타낼 수가 있죠. 비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1과 0의 신호를 가지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세개 있으면은 정보를 몇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덟 가지의 상태를, 통신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세 개의 비트가 있으면은 2의 3승이기 때문에 8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컴퓨터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 자, 전기가 개발되고 난 뒤에 현재가 되겠죠. 전화라든지, 뭐, 팩스, 컴퓨터, TV,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TV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방적으로 받는 정보를 받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앞으로는 TV가 하는 역할이 많아질 겁니다. 자,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서 뭐 홈쇼핑을 보는 도중에 그죠? 바로 TV를 이용해서 바로 구매를 한다든지 자, 그런 역할도 할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실 내용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통신하는 내용을 이제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개념을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럼 컴퓨터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오프라인이었죠. 오프라인. 자,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전산실이 있었어요. 전산실이 있고 각 부서가 있었으면은 컴퓨터가 가격이 비쌌잖아요. 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산실에만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는 컴퓨터라는 게 없고 만약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은 전산실에 가서 의뢰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부서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건 예전의 방식이죠. 이것을 우리는 오프라인, 라인이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오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컴퓨터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각 부서에 컴퓨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산실에는 컴퓨터가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있었고요. 각 부서에는 성능은 낮지만은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한 80년대부터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온라인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게 하나의 회사라고 봤을 때 이것을 우리는 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때 각 부서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린데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고요. 단말기라고 얘기합니다. 단말기. 터미널. 자,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모니터와 키보드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본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라인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산실에 연결을 해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입력하고 출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 자, 그게 이제 단말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밖에 못했지만은 후에 컴퓨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단말기 역할만 한 겁니다. 입력과 출력 역할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능력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단말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더미가 있고요. 인텔리전트가 있습니다. 자, 더미는 좀 바보스럽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인텔리전트는 똑똑하다. 뭐 그런 뜻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더미 단말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프로세싱,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는 처리 능력이 없는 그 단말기를 더미 단말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구성이 모니터와 키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텔리전트 단말기라고 하면은 프로세싱, 그러니까 CPU가 있다는 얘기예요. CPU. 자, CPU가 있다는 얘기는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처리 능력 있는 인텔리전트 단말기가 있고요. 그 단말기의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분류가 되고요. 자, 이렇게 랜 구성으로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는 9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개념이 들어왔죠. 인터넷. 자, 이런 랜이 서로 연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인터넷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통신의 발달 과정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다음 연결하고 그다음 전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만 머리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의 정의와 정보 통신의 정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 아시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통신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없어요. 자, 구분을 하자면은 정보가 데이터 통신보다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데이터 통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정보 통신의 개념이에요. 자, 차이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은 통신 중에서 통신을 하는 그 대상 중에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데이터 통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정보 통신은 디지털 외에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정보 통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어때요? 예전에는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었어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예전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숫자는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모든 정보를 컴퓨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동영상, 사진 외에 여러 가지 음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이진 형태로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모든 정보, 자,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이제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정의상으로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데이터 통신은 디지털 형태를 전송하는 거고, 정보 통신은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모든 정보다. 자, 그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자, 시험에 정보 통신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데, 디지털 형태만 전송을 한다라고 설명하면 틀렸습니다. 그 정의는 데이터 통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정보 통신의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보 통신은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결합에 의해서 통신 처리 기능과 정보 처리 기능이 합쳐진 것을 정보 통신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기능 외에도 정보를 변환하고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추가된 형태를 정보통신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통신처리 기능, 정보처리 기능,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정보통신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통신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컴퓨터 외에 여러 장치들이 있죠. 컴퓨터가 있는 거고, 자, 정보통신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가 컴퓨터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의의 차이점은 있죠. 자, 그 중에서 통신 처리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됩니다. 자, 통신 처리는 기계 대 기계의 통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컴퓨터하고 연결한 것이 통신인데, 통신 처리는, 자, 이 연결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통신 처리 기능이라고 보는 거고, 정보 처리 기능은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컴퓨터가 처리를 해서 데이터와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때를 우리는 통신 처리라고 얘기를 하고, 기계 대 기계, 컴퓨터와 컴퓨터, 그죠? 통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신 처리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속도를 변환하고, 프로토콜을 변환하고, 포맷을 변환한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건데, 속도를 변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와, 자, 기사 포스트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속도가 다르겠죠. 그런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 프로토콜을 변환한다. 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 장치가 다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신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 규약, 약속들을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포맷. 형태가 다르죠. 그런 포맷들을 이제 바꿔주는 역할하는 것이 통신 처리 기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산업기사에서는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의 필요성. 시험에는 정보통신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원격지의 정보처리 기기 사이에 효율적인 정보교환. 서로 장치가 띄워져 있잖아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그게 정보통신의 필요성이 되는 겁니다. 자원을 공유한다. 여기 있는 자원, 서로 공유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정보통신망의 초고속화, 그리고 글로벌화. 자, 전 세계를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통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자, 오프라인 처리 방식. 오프라인은 뭡니까? 자,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산실이 있고, 각 부서가 있으면은, 자, 예전에는 부서에서 작업이 필요하면 전산실로 사람이 직접 갔었죠. 이것도 하나의 통신하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통신하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직접 갔으니까, 정보가 전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은 초기 전송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정보를 운반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자, 거래 처리 방식은 뭐냐면요. 거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거래 처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원격 일괄 처리 방식은 원거리에서 일괄 처리하는 거예요. 자, 원거리에서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처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 그게 원격 일괄 처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온라인 처리 방식. 자, 회선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자, 그때 처리하는 방식, 그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온라인 처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시분할 처리 방식을 이용을 해요. 자, 시분할은 뭡니까? 자, 통신을 한다는 얘기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서로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전산실이고, 부서 1이고, 부서 2이고, 자, 부서 3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산실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여러 부서에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 컴퓨터를 시분할 처리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를 서로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시분할 처리한다는 얘기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실시간 처리 방식, 뭐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통신 시스템의 처리 방식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나왔던 것은 군사용이에요. 군사용. 자, 지역이 이렇게 띄워져 있잖아요. 그죠? 자, 미국에서 이렇게 지역이, 자, 서로 먼 지역이 연결해서 한 그 지역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의 데이터 통신 개념이 들어온 것은 군사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는 SAGE라고 얘기해요. SAGE. SAGE. 자, 요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하십시오.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고 군사용으로 처음에 이용이 되었다. 자, 통신의 3요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를 보내는 장소를 정보원이다 얘기를 하고요. 정보를 수신하는 장소를 수신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사 퍼스트가 정보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신원이 되는 겁니다. 자, 서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것을 통신 회선, 전송 매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내는 장소, 정보원, 그리고 전송 매체, 수신원, 이것을 통신의 3요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 요소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크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계가 있고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계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계는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 전송계는 단말장치, DTE라고 합니다. 단말장치, 모니터와 키보드로 되어 있는 단말장치. 예전에는 단말장치라고 얘기하면은 모니터와 키보드, 그러니까 처리 능력이 없는 것을 이제 단말장치라고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또 단말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세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말장치와 그리고 데이터 전송 회선, 통신 회선, 그 다음 DCE라는 게 있어요. DCE. 자, DCE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을 신청하면은 KT에서 담당 기사가 와서 선을 연결해 주죠. 선을 연결해 주고 장치를 하나 두고 갑니다. 자, 그 장치가 뭐냐면은 모뎀이죠. 모뎀. 자, 이 모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신호를 바꿔 주는, 신호를 변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DCE가 되는 거예요. 신호를 바꿔 주는 역할하는 장치. 자, 이 모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모뎀이 필요합니까? 자, 컴퓨터가 처리하는 신호는 디지털이죠. 자,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선은 뭡니까? 전화선이라든지 그 TV선 이용하죠. 동축 케이블. 자, 그런 케이블선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 자체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전화라든지 뭐 TV라든지 그런 신호들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디지털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 간에 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처리한 것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서 아날로그 회선에다가 실어서 전송을 해야만 받는 측에서 또 이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장치. 그 다음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그것을 DC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호 변환 장치. 아시겠죠? 이런 장치가 통신 회선에 이렇게 물려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DCE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을 제어하는 장치, CCU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처리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근데 통신을 하다 보면은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오류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통신을 제어하는 장치에 CCU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신을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계가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다음 처리기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 전체를 합쳐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데이터 통신의 구성 요소 아닌 것은 이렇게 또 시험이 나오니까 각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전송계와 처리계를 또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전송계가 아닌 것은 해서 뭐 CPU 혹은 컴퓨터 자 이렇게 보기에서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전송계가 아니죠. 처리계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단말 장치 DTE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 외부 사용자, 여러분들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하고, 자, 통신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접속점에 위치하여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장치다. 자, 일단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입출력하는 기능이 되죠. 그래서 입출력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단말 장치 중에서 더미가 되는 거예요. 더미. 아시겠습니까? 자, 입력과 출력 장치만으로 단독으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말 장치. 자, 그다음 스마트, 뭐 인텔리전트. 자, 이런 단말 장치는 CPU와 저장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단말 장치. 자, 일단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이런 단말 장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신호 변환 장치 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호 변환 장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모뎀 생각하시면 돼요. 모뎀. 여러분들 인터넷 설치하면은 장치 하나 두고 가잖아요. 그죠? 그게 신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나 단말 장치에 데이터를 통신 회선에 적합한 신호로 변경하거나 통신 회선의 신호를 컴퓨터나 단말 장치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경하는 신호 변환 기능을 하는 것을 신호 변환 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화선은 아날로그 신호. 여러분들 목소리는 아날로그 신호죠. 근데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회선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때 변환하는 것이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신호 변환 장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받는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받았으면 디지털 신호도 바꿔줘야겠죠. 자, 그 변환하는 역할하는 것이 신호 변환 장치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개념 이해를 하시겠죠? 자, 모뎀 외에 DSU, 코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 번째 강의에서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통신 회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신 회선에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꼬임선, 뭐 이중 나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뭐 쉽게 뭐 이해를 하시려면은 전화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선, 여러분들 그 본체에 랜카드 있죠. 랜카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선, 자, 그게 이중 나선, 꼬임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을 우리는 UTP 케이블이라고 얘기해요. UTP. UTP 케이블로 얘기하고, 자, 연결되어 있는 이 단자 있죠. 커넥터. 자, 이것을 RJ45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이렇게 연결된 것을 우리는 뭐 이중 나선, 꼬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UTP로 연결하게 되면은 인터넷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먼 거리는 할수 없어요. 먼 거리는 할수 없고, 자, 그 UTP가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은 여러 개의 선으로,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서로 꼬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꼬임선, 뭐 이중 나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전기적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감겨진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중 나선은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간편한데, 그래서 이제 PC용 랜에 PC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짧은 거리를 구성할 때는 이런 이중 나선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고 대역폭 그리고 데이터 전송률 면에서는 제약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거리가 짧고 대역폭이 좀 작고 그리고 전송률에서 좀 전송률이 좀 크지 않는 그냥 PC 간의 정보 통신하는 거그 정도 규모에서는 이중 나선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고속의 전송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정기적 신호의 간섭이나 잡음에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전화 쓰다 보면은 혼선되는 경우 있죠, 그죠? 자, 이런 간섭이 그리고 잡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속의 전송에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자, 동축 케이블. 자, 동축 케이블은 케이블 TV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전화선보다 조금 굵죠, 그죠? 자, 그런 케이블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파수 범위가 넓어서 데이터 전송률이 높다. 자, 이것은 꼬임선, 이중 나선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꼬임선에 비해서 외부 간섭이 적다. 그리고 광대역 전송에 적합하다. 자, 이런 특징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비디오하고 TV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 그게 동축 케이블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광섬유 케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섬유 케이블. 자, 동축 케이블까지는 뭡니까? 전기 신호죠. 전기 신호.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방식이고, 광섬유 케이블은 빛을 이용하는 빛. 빠르겠죠, 그죠? 자, 유리를 원료로 해서 광섬유를 만드는데 여러 가닥을 묶어서 케이블 형태로 만든 것을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빛의 반사 원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세심 그리고 경량화, 고속성, 광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한 가닥 자체가 상당히 세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청이 어렵다. 다른 장치들보다, 다른 회선들보다는 도청이 어렵고요. 그래서 보안이 우수하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무유도성이다. 무누화성이다. 자, 광섬유는 전기 신호를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빛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유도성이다. 누화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누화성, 유도성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전화를 이용하다 보면은 혼선되는 경우 있죠. 그것은 저 선원끼리, 전화선끼리 서로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쉽게 이제 누화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전기성을 띠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빛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유도성, 무누화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송 손실과 감쇄율이 적다. 자, 빛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피터의 설치 간격이 넓으므로 리피터의 소유가 적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신호라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쭉 가다가 신호는 감쇄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회선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신호는 점점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송 신호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리피터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만 하면은 리피터를 설치해서 다시 원래 신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이중 나선 같은 경우에는 수 킬로 내에, 뭐 짧게는 뭐 수백 메터 내에 하나씩 필요해요. 신호 감소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설치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호가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몇백 킬로까지 오래 가기 때문에 이 설치하는 개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리피터가 적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설치 비용은 비싸다. 이 자체가 일단 비싸죠, 그죠? 광섬유 자체가 비쌉니다. 비싸지만은 단위 비용은 저렴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광섬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신호를 굉장히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대역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 비용으로 따지자면은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은 크지만은 다른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이중 나선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는 정보 양을 따지자 그러면은, 그런 단위로 따지자면은 광섬유가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확장 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확장은 할 수는 있지만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분기나 접속이 가능하지만, 분기 나눈다는 얘기죠. 접속 연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능은 하지만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설치 보수가 용이하고요. 자, 랜의 전송 매체로 가장 좋다. 왜 그래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그 다음 위성통신. 자, 위성통신은 뭡니까? 전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파. 전파를 이용해서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위성통신 시스템은 위성과 그다음 지구국 그리고 채널 전성로로 구성이 된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지구가 있고 위성통신이 있죠. 자, 이게 신호를 보낼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구국이 있어야 되죠. 자, 위성이 있어야 되고 일단 지구국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전성로, 그것을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전성로가 있어요. 그것을 채널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전파를 보낼 수 있는 채널로 구성이 되고요. 자, 전송 지연 시간이 길다. 여러분들 휴대폰 무선 뭐든지 무선으로 하다 보면 왠지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선을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는 전송하는 시간이 이제 짧그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송 지연 시간이라는 것은 전송을 받는데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연결한 것보다는 무선이기 때문에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안에 취약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전파를 중간에서 잡아서 해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눈과 비를 눈비 때문에 감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지구가 있고 위성이 있으면은 신호를 보내는데, 자,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뭐 눈도 내릴 수 있고 비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신호의 세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중 접속 방법, 주파수 분할, 시 분할, 코드 분할, 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중 접속이란 것은 이런 거죠. 자, 신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신호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겠죠. 그때 어떻게 받을 거냐,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 위성통신에서는 주파수 분할, 그리고 시 분할, 코드 분할을 이용을 하더라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신 제어 장치는 통신 회선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과정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것을 통신 제어 장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컴퓨터는 통신을 제어하고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컴퓨터는 주로 용도가 뭐예요? 처리용이죠, 처리. 아시겠습니까? 통신 제어 장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통신을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은 통신 회선의 전송 속도와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의 처리 속도를 서로 조정을 해준다. 자, CPU하고 회선의 속도가 다르겠죠. 그것을 조정해주는 기본 역할을 하고요. 자, 데이터 전송 회선과 컴퓨터와의 정기적 결합, 그리고 전송 문자를 조립하고 분해한다. 회선과 컴퓨터 간에 이런 역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통신 방식을 제어하고, 자, 다중 접속을 제어하고, 전송을 제어하고,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고, 회선의 감시, 접속을 제어한다. 자, 이런 기능들. 자, 이런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 기억하십시오.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 자, 단말을 제어한다. 자, 단말기라는 것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통신 제어 장치와 컴퓨터는 구분이 됩니다. 하는 역할이. 그래서 단말을 제어하는 것은 누가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변환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틀렸습니다. 자, 제어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 키워드지 어떤 신호를 변환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을 관리한다. 자,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누굽니까? 데이터라든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컴퓨터가 하는 거죠. 자, 그다음 검색 컴퓨터가 하는 거죠. 시스템 관리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 이런 것은 다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다음 통신 제어 장치에서 전처리라는 게 있어요. 전처리기. 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십시오. 호스트 컴퓨터 그리고 단말 장치. 자, 호스트 컴퓨터는 조금 전에 우리 저 통신 데이터 통신을 구성해서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리의 능력 있는 컴퓨터 생각하시면 되고, 단말기는 처리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고속 통신 회선을 설치한 것을 전처리기다라는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통신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요세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그다음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자, 이용자 인터페이스. 자, 이세 가지가 통신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다. 자,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보통신에 가장 폭넓게 표현한 것은?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에 의해서 통신처리 기능과 정보처리 기능은 물론 정보의 변환, 처리 과정이 추가된 형태의 통신. 자, 이것을 정보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2번 정보통신의 설명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정보통신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주의하십시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신호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만 뭐뭐만 하게 되면 의심을 하셔야겠죠. 자, 디지털 데이터만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데이터 전송이 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3번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협대역 전송에만 주로 사용한다. 협대역, 자,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대역은 넓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정보통신은 전 세계를 다 연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대역이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네요. 자, 4번 통신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정보를 보내는 장소가 있죠. 정보를 보내는 장소, 전송 매체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수신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 자, 저장하는 장소는 아니죠. 자, 가나 다가 되겠습니다. 라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그림은 통신 시스템의 4대 구성 요소에 대한 분류도이다. 순서로 적합한 것은 전송계하고 처리계하고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처리계는 뭡니까? 컴퓨터가 되는 거죠. 자, 그것만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정답이 되겠죠. 자, 전송계는 단말 장치, 그리고 전송 회선, CCU, 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 처리계는 이제 컴퓨터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답은 되겠습니다. 6번 통신 제어 프로그램. 자, 통신 제어 프로그램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통신 제어 프로그램, 통신 제어 장치, 뭐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암호화는 뭡니까? 암호화는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죠.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도 추가되는 기능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꼬임선. 꼬임선에 맞지 않는 것은? 자,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전송 매체에 비해서 거리, 대역폭, 데이터 전송률 면에서 제한적이지 않다. 이거 아니죠. 제한적이란 얘기입니다. 짧은 거리만 통신이 가능해요. 자, 다번이 정답이 되고요. 8번,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의 특징이 아닌 것은? 광섬유, 상당히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빛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징이 아닌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접속,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거 아니죠. 접속하고 확장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렵다는 얘기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9번 위성통신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지구국 있어야겠죠. 채널 있어야 되고요. 위성 있어야겠죠. 자,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통신 제어 장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통신 회선의 전송 속도와 중앙 처리 장치의 처리 속도 사이에서 조종을 수행을 한다. 이게 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11번. 자,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송 매체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 대량의 데이터 전송 가능하고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다. 가장 적은 감쇄율을 가진다. 자, 가장 좋은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뭐가 되겠습니까? 광섬유가 되겠네요. 자, 12번. 다음 중 위성통신 다중 접속 방법. 자, 이거 암기를 일단 부탁을 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네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정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신호 분할 다중화 접속. 네, 이거 틀렸습니다. 자, 광섬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아닌 것은? 여러분도 한번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정답이 이제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레일리 분산 손실. 여기서 분산이 아니고요. 분산을 산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 사람이 이제 분산이나 뭐 산란이나 뭐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은 정보통신에서는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일리 산란 손실음이 맞는데 분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가 되면 그대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정답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중 정보통신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하였던 미국 항공회사의 좌석 예약 시스템은? 자, 항공
회사의 좌석 예약 시스템. 자, 이거 뭐 암기를 하셔야겠네요. 그죠? 자, 세이블이 정답이 되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지는 뭐죠? 최초, 통신 시스템이죠. 통신 시스템. 자, 기억하시고요. 자, 알로하는 어떻습니까? 알로하는 최초, 무선 패킷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